먼저 첫 번째로는 LG 살펴보고 갈 텐데요. 어제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LG 같은 경우는 기관이 5거래 연속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주 전만 하더라도 7만 7천 원이었던 주가가 7만 4천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어제 하나금융투자 측에서는 목표 주가 12만 5천 원대까지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 주요 상장 자회사들의 주가 부진에 따라서 지분 가치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특히나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펀더멘털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첫 번째로는 LG화학의 경우에는 유가 상승에 따라서 원가 부담이 분명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최근에 좀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출하가 정체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유가 함께 나오면서 LG 어제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나왔습니다. 지분 가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저가 매수를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러한 부분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다 홀딩스입니다. 이번 주에 이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위닝 투게더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되는데 브랜드 가치의 재정립과 고객 경험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5년간 무려 1조 원 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주주들에게 6천억 원을 환원을 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함께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2026년에 매출은 4조 4천억 원이라는 목표도 함께 세운 이 상황인데요. 이 관련해서 증권사의 리포트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증권사 측에서는 매수 유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면서 이 브랜드 가치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양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양회가 개최가 된 이후에는 휠라홀딩스가 움직이는 이 경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은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배당도 함께 결정을 했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보통주 한 주당 200원에 배당을 결정을 했고 우선주 한 주당은 250원에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2016년 위기 후 2017년에 흑자의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투자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인물을 사외이사 후보자로 결정했다라는 공시까지 함께 나온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하나투자증권의 이 주가를 오늘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스트인데 어제 한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SM 스튜디오스를 상대로 1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은 이달 11일이고 주식 상장은 31일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나 키이스트는 이 유상증자로 확보한 돈으로 드라마 사전 제작이나 지식재산권 확보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함께 있었는데요. 최근 키이스트는 이 보건교사 안은영 그리고 하이에나 등과 같은 화제성이 높은 드라마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